자, 다른 부분들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200에 200이에요. 다음은 200에 400인 6번과 7번입니다. 다음은 200에 800인 8번입니다. 자, 세 번째 칸, 200에 1000, 5번이고요. 그네 번째 칸, 300에 300, 10번입니다. 그 다음, 150에 469번이에요. 자, 9번은 양쪽으로 5cm씩 점을 찍은 뒤에 점과 점을 이용해 주세요. 밑에서 5cm예요. 9번 보시면 150에 460은 밑에서 5cm를 점을 찍어 주시고 선을 연결해 주시고 이제 재단 시작할게요. 우리 재단 방법은 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셨으면 더 이상 시트지를 주질 않아서 보강제 200에 200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 재단 방법에서 남는 치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 방법이 좋아요.
자, 9번은 흑선을 이용해서 나와 있는 영상처럼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보강제 1번부터 4번 중 1번은 대각선 방향으로 양쪽 두 번은 접은 라인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다음으로 중앙선에서 1cm를 남기고 영상처럼 잘라주세요. 다음은 2번은 반으로 두 번 접어주세요. 중앙부터 조금만 위에서 잘라주세요. 3번, 4번도 2번처럼 반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자, 5번과 7번, 8번은 200짜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5번, 6번, 7번, 8번은 반으로 접어주세요. 300에 300, 10번은 대각선 라인과 가운데 라인을 그어주세요. 가운데 정중앙 기준으로 6cm씩 표시해 주세요.
다음으로 한쪽만 6cm 점을 찍은 준 곳을 기준으로 끝까지 잘라주세요. 자, 나머지 부분은 중앙부터 6cm까지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강제 재단을 마쳤습니다. 자, 1번 작업합니다. 1번 상각 면목 위에서 잡아주세요. 이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각 면목 쪽을 들뜨지 않게끔만 라인을 잡아주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2번 작업합니다. 모서리에 맞춰서 작업해 주세요. 토치를 하실 때는 날개는 항상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돼요. 윗부분부터 붙여주시고 날개 부분은 나중에